오늘이 마지막 강의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8주니까 두달 동안 아마 여덟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이 보니까 녹색 시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녹색 시민은 어떻게, 어떤 게 녹색 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8주 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전기는 사실은 석탄, 석유, 가스, 그다음에 원자력. 요즘에 이제 조금 쓰는 게 이제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거의 70% 이상은 석탄이나 석유, 그다음에 가스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전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낌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전기요금 내면은 전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자, 우리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석탄,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얼만큼 우리 스스로가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3%, 5%?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앞에서 얘기하셨나 보네? 그러면, 그 원래 알고 계세요? 저번에 세미나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어드밴스드로 된 거. 일본은 몇 프로일까요? 27%? 아니, 7%. 7%? 어느 정도 확신으로 7%세요? 네. 20%? 21이나 22.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3%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그럼 일본은?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몇 프로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본은 몇 프로? 상당히 높아요? 별로 안 높아요? 20몇 프로? 4%예요. 근데 통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넣으면은 우리나라가 한18% 정도 올라가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한19%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벌써 2011년인가요? 2012년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번 지어지면 한 30년 쓰거든요. 그래서 30년 쓰는 수명을 갖고서 이제 만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처음 가동됐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네? 여기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 네, 70년대 맞아요. 근데 끝자리는 뭘까요? 75, 76, 5나 6이나 3. 그래도 앞자리 맞춘 것만도 제가 근래 다니면서 중에서 많이 아시는 78년이고요. 그 어디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첫 번째일까요? 고리. 확실히 많이 아시네요. 자, 그러면 고리가 지금 몇년 됐죠? 78년에, 30년 좀 넘었어요? 우리가 1978년에 가동을 했으니까 2008년이면은 30년이죠? 지금 2014년이죠? 네, 그러면, 2015년. 자, 아까 제가 원자력 발전소는 몇 년을 가동할 걸 생각하고 지낸다고 했죠? 30년. 근데 지금 고리 원자력 발전소 30년 넘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다인 거잖아요. 네. 고리 원자력 수도 파기로 결정 났어요? 그럼 지금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안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 네. 원래 10년 만드는 거 저기 미국인가? 그거는 가동을 안 하고 그냥 네. 사고 돈다 가동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많이 아시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30년을 주기로 해서 돼서
사실은 매스컴,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2008년에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30년 그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문 닫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당신 말대로 닫았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소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전기요금 올릴래?라고 하면서 논란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노후가 다 됐고 수명이 다 됐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멈춰야 된다라는 그룹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가야 된다, 쓸수 있을 때까지 최대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크게 논란이 붙었는데, 결론이 난 거는 뭐냐면 10년 동안만 연장해서 쓴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10년 연장했으니까 언제가 끝이죠? 2018년이 끝이에요. 앞으로 3년 뒤면은 우리나라 처음 시작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을 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생산해내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가 줄이는 것보다는 점점점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보면은 핸드폰 예전에 하나였는데 가족마다 핸드폰 다 있죠. 옛날에 컴퓨터 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식구마다 있고 집에도 있고 그래요. TV 옛날에 브라운관 24인치, 21인치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신혼으로 가면 50인치에다가 벽에다 거는 것까지예요. 자, 냉장고는 예전에 조그만 거에 한번문 열었는데 지금은 위 열고 아래 열고 가운데 또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 식기 세척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많아지고 돈이 좀 많아지면서 더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걸 하면서 점점점 뭘 많이 쓰냐면 전기를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원자력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자력을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다른 걸 뭔가 짓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넉넉하게 쓰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줄이든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는 게 그러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좋은 말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더 불을 더끌수 있나요?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아깝게 대통령이 못된 사람이 엘고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고어는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엘고어가 한 번만 더 마음 먹고 했으면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들 그러는데,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엘고어가 부통령으로 끝냈지만 엘고어가 대통령 소리를 듣는 게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과 관련해서,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대통령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책으로도 나오면서 우리가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근데 사실 엘고어가 제기한 문제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가 갖고 있는 좀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엘고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전기를 사용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투마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투마로 영화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은 요즘 덥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틀어서 한번 보세요. 투마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공상과학 영화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사실 투마로우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현상은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는 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구가 더워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너무나 많이 나온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극에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깎여 들어가는 게 있죠. 점점점 깎여 들어가는 거죠. 다 녹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죠. 북극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그 예, 지식이 굉장히 왜 그렇죠?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평상되는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네. 굉장히 박식하신 거예요. 그 제가 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여름철에 지금 더워서 그 잔에다가 이제 얼음을 띄워서 그죠? 얼음을 띄워서 물 높이를 이렇게 그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얼음이 다 녹은 다음에 그 컵의 물 높이가 달라지는지를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그죠? 북극은 바다가 얼어서 생긴 얼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북극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남극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은? 남극은 어떻죠? 네? 빙하가 녹는 것 똑같은데 그러니까 남극이 녹으면 해수면 상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남극은 대륙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남극은 녹으면은 해수면이 상승해요. 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북극을 상징하는 게 뭐죠? 동물. 남극은? 그러면 남극에 곰은 왜 없죠? 왜 없을까요? 서식지가 달라서. 그러면은 북극 곰을 남극에다 놓으면은 잘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먹이가 없어서. 북극보다는 남극이 훨씬 더 추워요. 춥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진화돼서 맞는 생태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은 그래도 조금 덜 남극에 비해 덜 춥기 때문에 북극곰이 있는 거죠. 겨울잠을 자면서.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남극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극에 녹는 건 지금 많이 가는데 남극에 녹는 건 어떻게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수 있고 또 육지에 있는 것들이 가면은 바다가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염분, 그러니까 염도 차이 때문에 흐르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맑은 물이 바다로 많이 가면은 소금기의 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주고 바다의 흐름이 영향이 주면은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위에 부는 바람이라든가 기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나비 효과가 뭐예요? 나비가 한번 바람짓을 하면은 그게 모두 다 연계가 돼서 큰 거를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볼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남극이 조금씩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무슨 큰 대수일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남극이 녹아가고 북극이 녹는 거에 따르는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줄 어떤 피해 이거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킬리만자로 하면은 저는 조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킬리만자로도 점점점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년설이 자꾸 녹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걸 보여드리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위에 거는 겨울철에 찍은 사진, 아래 거는 여름철에 찍은 사진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자, 킬리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를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줬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위에 거는 겨울철에 찍고 밑에 거는 여름철에 찍어놓고 왜 다르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직접 가서. 만년설이 왜 만년설이죠? 네.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똑같이 눈 덮여 있는 게 만년설이죠. 위에 게 겨울철이라서 더 많이 있고 여름철이라서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년설은 말 그대로 1년 365일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남의 나라 얘기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너무나 유명한 투발루예요. 그 투발루는 그 일부 굉장히 그 동정도 받지만 일부는 지구온난화라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 부정적인 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발루의 대통령하고 그 국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각이 한 번은 전부 다 스쿠클링 해가지고서 잠수 장비를 다 메고서 바다 물에 들어가서 회의한 거를 영상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투발루 우리나라 물에 잠겨서 우리 갈 데가 없다라는 거를 장관들하고 대통령이 가서 그 안에서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연령층이 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 요 소 달구지 요 1957년 한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뭐죠? 제1한강교. 지금은 한강대교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제1한강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소 달구지로 해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지명 중에 서빙고 동빙고란 얘기 있죠. 그 서빙고 동빙고가 뭐예요? 예, 네, 여름 겨울철에 얼음을 떼다가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임금을 위해서 갖다 주는 건데 그 서빙고 동빙고가 그 채워지는 얼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한강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강이 얼을 정도로 겨울철은 추웠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겨울철에 춥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렇게 추워서 한강이 얼어서 이렇게 얼음이 많이 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을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한강이 옛날에는 가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깨끗했는데 지금은 가서 수영도 할 수도 없고 오염돼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만 그 오염이 돼도 겨울이 되면 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과 내가 보고 싶은 그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암만 한강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추우면 한강도 얼게 돼 있어요. 근데 50년, 한 60년 사이에 이만큼 얼던 얼음이 한강에 안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따뜻해졌다는 얘기예요.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 세계 우리만 그냥 기후가 그대로 있고 다른 곳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 40년, 50년 이렇게 거쳐서 서서히 오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에 과거에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랬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저기 국민학교 때 한강다리 밑에서 저기 스케이트 탔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저기 뭐야 아이들한테 제1한강교 다리 밑에서 스케이트 탔었다 그러면은 책도 없는 얘기한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스케이트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60년대 이후 오신 분들은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서울 분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지구가 더워지느냐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더워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화석 에너지를 많이 떼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라는 것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더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필요할까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까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에 의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제가 데이터로만 그래프로만 알기 쉽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획이에요. 국가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2035년까지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에너지 종류가 뭐 총에너지, 최종에너지 있는데 다 떠나서 어쨌든 2011년에는 요만큼 썼는데 2035년에는 이만큼으로 더 쓰는 것 같고 빨간색도 2011년에는 이만큼 쓰다가 이만큼으로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년이 더 지나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보니까 2011년에는 1인당 한 5.5톤 정도 쓰는데 1년에 2035년이 되면 한 7톤 정도 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5톤씩 또는 7톤씩 쓰고 있는 게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로 겨울철에 춥다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난방을 트는데 내복 입으시는 분 계세요? 아니 집에서 내복 입으라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시면 내복 입으세요? 추우니까. 집에서는 반바지 반팔 입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에너지 자급률 몇 프로? 3%인 국가에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펑펑펑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에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아쉬울 거 없이 전부 다 잘해줬다.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잘 지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운 줄을 모르고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몸에 안 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일본과 독일과 한국을 비교를 했어요. 아까 일본의 자급률은 4%, 원자력을 포함하면 한 19%,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옆에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가깝죠.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는 옆에 있는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건 우리 한국, 요 가운데 있는 게 일본,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독일이에요. 1980년에 보면은 에너지 사용량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반도 안 됐어요. 80년만 해도. 그런데 90년이 되니까 일본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은 거의 급증했죠. 200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삐까삐까삐까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삐까삐까예요. 그러더니 2005년에 딱 기점을 딱 정점을 치던 10년 전 뒷선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이 일본과 독일을 앞섰어요. 이게 대한민국 만세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국력이 커지고 과거에 비해서 잘 살고 있고 더 많은 더 좋은 기기와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증가해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2035년에도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증가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옆에 있는 에너지 빈국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증가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독일도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서 주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거에서 보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는 거고요. 아까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전기 사용량, 이게 우리나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보면 이렇게 증가하다 다시 감소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일본보다도 더 많이 하게 되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또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이 일본을 앞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역시. 이 클래스는 굉장히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예상한 게 돈이 많아서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여윳돈이 생기면 뭘 하게 되죠? 뭔가를 좀 쓰고 싶어지잖아요. 그 예를 들면 TV도 예전에 내가 한 30인치인데 여윳돈이 생기면 바꾸고 싶잖아요. 한 40인치, 50인치 벽걸이로 딱 걸고 싶고. 여성분들은 냉장고도 좋아하시잖아요. 냉장고 좀 좋은 걸 좀 넣고. 뭐 식기세척기에다가 김치냉장고 이런 거. 차도 바꾸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급속하게 경제생활을 경제성장이 이루면서 여윳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윳돈이 생기니까 전에보다 더 많은 가전제품과 더 좋은, 더 큰 이런 것들을 내 삶을 위해서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했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나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 에너지 속도도 문제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해프게 쓰고 있다 또는 절약하고 있다라는 거를 무슨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럼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를 한번 생각해서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 3%, 일본 자급률 4%, 독일의 자급률은 약 29%예요. 그런데 요거 빨간색은 뭐냐면은 원자력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의 자급률입니다. 원자력의 자급률은 우리나라는 19% 다 넣었을 때 일본 20%, 독일이 40%까지 올라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넣든 빼든 일본보다도 자급률이 떨어지고 독일보다도 떨어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아요. 일본이 여기 갑자기 이렇게 2012년에 높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으니까 대신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생산을 했냐면은 석탄이 아니라 천연가스.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급격하게 많이 돌리다 보니까 한순간에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2000년에 이거는 뭐냐면은 X축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Y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독일인데 독일은 2000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여기에 있었어요. 요만큼의 소득에 전기는 요만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년이 지났을 때 2010년에 비교했더니 여기서 요로 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시면 삼각형을 그려보시면은 아랫면의 삼각형이 더 넓어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 뭐죠? 1인당 독일 국민이 전기 사용하는 양 증가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이 증가했죠?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여기에서 2000년에 여기였는데 여기로 갔어요. 엄청 짜죠? 뭐예요? 일본 사람들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어떻다는 거죠?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었는데 엄청난 속도로 양쪽이 다 증가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는 막연하게 이제 정부가 이거를 쓰십시오라고 해서 주는 거를 덜컹 받아서 그냥 싸니까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전기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선택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다 수동적으로 공급받아진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선택해보자라는 거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1968년부터 2012년까지 석탄, 석유, LNG,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증가를 나타냈어요. 근데 보시면은 빠짐없이 하나, 둘, 세 개의
비중이 커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석탄, 석유, 가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리뉴어블이라는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풍력, 태양광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 조금 얹혀져 있죠. 그 위에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는 여기 세 가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계속 미래에도 석탄, 석유, 가스로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한번 이제 우리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거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돈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그건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화석에너지를 아까처럼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산화탄소, 그린하우스 가스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7번째 온실가스 배출 국가예요.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급증하는 걸 갖다가 하키스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키스틱이 보면은 그 여러분들 하키 보시면 이렇게 스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꺾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증하는 이 형태를 하키스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느 순간인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35년 앞으로 20년 뒤에도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석탄, 석유, 가스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도 한번 전력 정전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한 전력 공급해준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력 정전 사태가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가 끊이지 않도록 공급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맡은 일이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끊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옷을 벗어야지. 그럼 내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생겨서 뭐죠? 부족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갈까요? 항상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가는 걸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의 그 큰 흐름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갈 때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패턴을 갖고 그대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가는 건 맞지만 미래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똑같이 현재처럼 간다라고 전제하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2011년에 이러한 포션으로 되어 있는 석유, 석탄, 가스가 2035년에도 석탄, 석유, 가스 포션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안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바꾸면 그 바꾼 대로 정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석유가 모자른다든가 전기가 공급이 끊겨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다 책임 소재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를 계속 쓰겠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IPCC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는데 IPCC가 뭐 하는 기구죠? 세계 기후 변화 협약? 아, 그건 UNFCCC. 이거는 IPCC. 뭘까요? 뭐하고 관련된 국제기구일까요? 탄소 배출권. 그거는 EATA. 네? 뭐 하는 데일까요? 그럼 제가 또 그럼 더 질문을 이렇게. IPCC 부의장 중에 한 분이 우리 고대에 계세요. 고대 교수님이세요. 네? 네. 이회성 교수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에 이회성 교수님이 계신데 이회성 교수님이 IPCC 부의장이에요. 자, 그럼 IPCC 뭐 하는 곳일까요? IPCC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모임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보고서를 내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 기구. 이 IPCC에서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은 2050년에 2도씨 시나리오를 맞추지 못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2050년에 2도씨 시나리오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2도라는 게 뭐예요? 온도 상승 2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도예요? 평균 기온? 2020년 기준 2도 상승. 또 그건 아니고요. 예. 1990년 평균 온도 대비 2도. 맞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도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많이 듣잖아요. 2050년에 2도 상승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도 상승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혁명 이전에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2도 상승으로 억제를 하지 않으면은 지구가 너무나 더워지면서 생태계의 변화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생태계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인간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2도씨 시나리오를 맞추려면은 전 세계의 퍼캐피타 에미션이니까 전 세계 인구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해야 되는 온실가스 양은 2050년에 1.6으로 줄어야 돼요. 자,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몇 톤이죠?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네? 5. 아,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 근데 그거는 에너지 사용량.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영어로 돼서 넘어가는데 12.6톤. 2011년 기준으로 해서 12톤. 자, 2011년 12톤인데 1.6으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나마 원래 4.9, 전 세계의 평균은 4.9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12톤이에요. 그런데 2050년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 1.6. 자, 지금 12톤인데 2050년이니까 아직도 뭐 까마득하고 2050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 40년 뒤에 거의 뭐예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내기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이게 안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그때는 나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알아서 다 어떻게 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자녀를 더
계획하고 있고. 근데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가 저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1950년에 그 전쟁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급성장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공부시켜줘서 모든 걸 부모 세대가 희생을 해서 우리한테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귀찮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낭비하고 좀 절약하지 않는 이런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남겨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을 조금만 바꿔서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가용 몰고 다니면 좋은데 대중교통 타는 거.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내가 좀 더운데 에어컨을 좀 틀고 싶은데 에어컨을 좀 그래도 좀 적게 튼다든가 조금씩 내가 생활 패턴에 좀 줄여가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공부하고 잘 살라고 해서 어떤 뭐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거를 희생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서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은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남은 거는 뭐냐면 선택하고 결정에 가서 행동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온실가스 이제 감축 목표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니요. 그래서 여기 앉죠. 여기 이게 우리나라 그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현재 2012년 여기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배출량 데이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2020년까지 이렇게 증가한다 하다가 2030년에 얼만큼 할 건가를 정부가 막 여러 개를 내다가 언론에서 막 여러 가지 논박이 있다가 결국에는 어떤 걸로 됐냐면은 여기까지 줄이겠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지난 정부 때 2020년 우리나라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원래 요거예요. 569라고 하는 요기인데 요번에 정부가 다시 안을 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이 네 번째 585예요. 요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줄어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죠? 2020년의 목표가 절대량으로 하면은 569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웠는데 그 뒤 10년 뒤에 목표치가 지금 585로 해서 더 높아요. 좀 이상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지난 정부 때 너무나 세게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게 산업계의 지금 볼멘 소리예요.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그림만 크게 그려서 드립다 밀어붙여가지고 왔다. 우리 이제 그 무서운 사람도 없어졌으니까 창조경제 하에서 창조스럽게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현실론이 불거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2050년에 IPCC가 가이드라인 한 것처럼 전 세계 인구가 뭐 1톤 정도만 배출하고 산업혁명 이전 온도에 2도씨만 상승하는 걸 한다 그러면은 대충 따져보면 우리가 2050년에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간다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꺾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만큼 꺾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좀 편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이런 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2030년, 2040년에 더 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정부가 또 바뀌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뭐에 의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여지를 더 넘겨준 거예요. 뭐죠? 약간 짐을 미래로 더 좀 넘긴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 여지를 더 많이 줄여서 미래의 부담을 줄인다기보다는 뭐죠? 그냥 우리는 요만큼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다음 너희들이 좀 맡아서 해라 라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빚을 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나도 좀 뭘 좀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요만큼만 갚을 테니까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너희가 갚아라. 너희 인생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선택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연 미래가 우리가 불투명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에너지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거라고 했으면은 크게 네 가지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가용 타는 거 대신에 BMW를 이용하는 거. 그죠? 예, BMW는 다 아시잖아요. 예.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BMW가 뭐죠? 네? 아, 혹시 BMW 그 1억 넘는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BMW의 B는 버스 타자는 거고, 그 다음에 M은 메트로, 그 다음에 S는 지하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효율성을 좀 높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대기 전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 흡혈기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셋톱박스니 뭐 이렇게 해서 전기를 다 코드 꼽아놓으면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게 그게 한 10%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좀 높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요즘에 하이브리드하고 그다음에 도요타의 프리우스라고 하는 자동차는 같은 그 휘발유 갖고 해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로 대표되는 석유, 석탄, 가스 말고도 물론 원자력도 있지만 원자력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천연의 그 자원, 태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열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죠? 전기도 생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자. 그렇게 하면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거기 나왔네. 자, 그러면 거기 영어로 돼 있죠? 자, 뭘까요, 이게? REDD.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전문 용어라서 그렇긴 한데, 뭘까요? 뭐 하자는 걸까요? REDD. 자,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동 양식을 좀 바꾸자는 거. 두 번째,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거.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좀 이용하자는 거.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저 sequestration과 REDD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네. 아. 나무 심기. 쉽게 얘기해서 나무 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나무는 뭐죠? 우리가 내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나무가 죽거나 그다음에 산불이 나거나 우리가 나무를 베서 목재를 만들거나 그러면 전부 다 나무가 갖고 있던 뭐죠? 이산화탄소가 다 다시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는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꿔서 오래도록 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지가 70%고 해서 우리 강사 푸르게 어느 회사의 로고죠? 유한 킴벌리. 근데 여러분들 유한 킴벌리가 파는 게 뭐예요? 휴지. 휴지의 저기 재료는 뭐? 나무. 네, 나무를 다 합해서 종이를 만들죠.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 쉽게 얘기하면 비친환경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 강사 푸르게 하는 유한 킴벌리는 여러분 전부 다 친환경 기업으로 알고 있죠? 그죠?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가장 자연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를 훼손시켜서 인간이 필요한 종이를 만드는 회사가 또 바깥에서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하면서 나무 심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유앙 킴벌리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잖아요. 종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급해주고 더 좋은 거를 공급해주지만 그것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일정 부분 살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긁을 수 있는 데까지 긁어서 내 이익을 크게 하라라고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남겨서 다음을 위해서 이게 또 커질 수 있도록 재투자하는 이런 거.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기업이 이윤을 목표로 해서 활동,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너무나 이윤만 추구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고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은 뭐다?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지만 일부는 사회에 돌려서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첫 번째가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이 행동 양식이 좀 변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왜 변화가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고요. 요게 가운데가 일본이고 요게 OECD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OECD 국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을 나타내고 요거는 가정용 전기요금 가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나라가 82, 일본이 194, 일본보다 절반도 안 되죠. OECD 국가 평균이 122, 그거보다 낮아요.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보면 산업용보다 좀 높은데 일본의 가정용 가격은 276, 우리는 93. 일본의 전기가정용은 거의 한 3배나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7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3이니까 대략 한 2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제가 보여드렸어요. 어떤 그래프를 보여드렸냐면 한국과 일본, 독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1980년서부터 증가하는 걸 보여드렸죠. 비교해드렸죠. 자, 2000년 딱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일본과 독일을 추월해서 확 늘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 거기 보면은 물론 이게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내가 줄여서 절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이 주머니에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더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더 큰 거, 좋은 거를 바꾸고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가 그러니까 된 거죠. 그래서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생각처럼 행동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 몸에 익숙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있지만 우리 스스로 지난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한 20년 동안 에너지 효율성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도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서 여기 보시면 모든 그래프가 어쨌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보면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는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나라만 보면 줄이들지만 우리 옆에 있는 미국,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일본과 독일 또는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뭐다? 더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형태로 해서 우리만 놓고 생각하고 과거에 비해서 비교하면 우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지만 그 좋아지는 속도와 크기는 우리가 같이 경쟁해야 되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OECD 국가들을 비교하면 어떻다?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또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자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양면의 칼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원자력은 아주 저렴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한 번 지으면 30년, 길게 가면 40년 정도 아주 싸게 대량의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가 이런 것처럼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한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안전성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을 사용하거나 풍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돈이 안 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너무나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을 내가 설치하면은 1년 365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밤이 되면은 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은 전기는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죠? 잘 때도 필요해요. 왜? 겨울철에 잘 때 전기가 돌아가지만 따뜻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필요한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기가 공급됐다 말았다, 공급됐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막 찍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뚝 끊어졌어요. 그럼 안 찍고 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려면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후쿠시마처럼 한번 사고 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던진 게 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30년 가동이 다 됐을 때 2008년이죠. 2008년 때 그러니까 고리 1호기 원전을 멈추게 할 것인가 더 가동을 시키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논란을 했었어요.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냐 신재생에너지냐를 놓고서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있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가자고 하는데 반대쪽에서 뭐냐고 하면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딜레마다라고 한 거예요. 원자력을 가자니 참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자력을 지으면 앞으로 30년, 40년 그 시대에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는 뭐죠?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아서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조바조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를 우리가 남겨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갖고 이용하다가. 근데 신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돼.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줄여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신재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뭐 그냥 다 같이 있을 땐 당연히 신재생으로 가자고 그러지만 이게 개인의 선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편한 쪽으로 내가 잘 해오고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하면 돈을 좀 적게 비용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선택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지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한쪽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UAE에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MB 정부 때 원전을 수출했어요. 원전을 수출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그 원자력 발전 그 저기 돌아가는 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세트로 들어가요.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 두 개가 세트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제 하나가 멈춰도 이게 들어가서 백업을 해줄 수 있도록 두 개가 돌아가는데 두 개가 돌아가면은 이게 거의 10조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UAE에 최초로 수출했다고 해서 이건 만세 삼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우리 사회에서 핵 폐기장 결세 반대하면서 나가서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모르고 있었던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어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송전선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곳 있죠? 어디죠? 네, 밀양. 밀양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밀양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땅에 이제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그거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아니, 필요로 한 곳에 그 통과해서 대도시에 빨리빨리 전기를 줘야 이게 돌아가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부산이나 인천, 서울에 지으면 안 되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멀리 지어서 왜 남의 땅 싫대는데 왜 거기다가 어거지로 넣어서 멀리까지 가냐고요. 그냥 그 근처에 지으면 안 돼요? 인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안 되나요? 돼요? 비용? 무슨 비용? 건설하는 비용. 건설하는 비용이 저기 저 밀양 옆에 있는 저 호남 지역에 아니 영남이죠. 영남에 지은 거하고 저 인천 지역에 지는 건 다르고. 만약에 지금 기포 매립장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쓰레기로 매립하고 있죠. 기포에다가 매립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그죠? 간척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로 간척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다 지으면은 하나만 지으면은 제 생각에 인천이 필요한 양 플러스 서울에 필요한 반은 다 공급할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딱 나간다고 하면서 지역 출구 출마하면서 인천시 국회의원 출마로 나가서 김포 매립지에다가 원전을 유치하는 거를 제가 딱 걸었어요.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영화에도 그 뭐 저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사태가 우리가 부안에 있었어요. 그죠? 부안에 방패장 사태가 있었는데 경주 방패장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죠. 그러면 부안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던 게 경주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죠? 경주와 부안의 그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방패장 문제였는데 네? 네. 부안은 그런 게 없고 사회 기반 시설 안반이 어디에 안반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많은 걸 아시는. 네. 돈을 많이 지원했어요. 부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결정할 때 군수가 결정했어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 방패장을 가져와야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전제하에 결정을 하고 그것을 부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안에 있는 군민들하고 외부의 이제 환경단체들 와가지고 한번 들끓어가지고 군수가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자, 그런데 경주 군수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아직 못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부안과 경주가 동일한 방패장 문제를 놓고 이슈가 됐었는데 그럼 경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한 거죠? 부안은 탑다운 형태로 해서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거에 따라라 한 거고 경주는 외부 사람들은 일단 나가시오 하고 우리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 해서 우리가 뭐 의견을 모아겠다 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방패장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투표가 됐어요. 그래서 방패장 유치를 했죠. 소고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정부에서 좋은 소고기 우리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데 왜 나이가 그러냐 그런 건데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민도가 좀 낮고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했을 때는 그냥 소수의 엘리트 정책 위반자들이 탑다운 형태로 해서 위에서부터 정책을 정해서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든 뭘 하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암만 좋은 거라도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좋다는 평양감사도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가 선택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시간을 갖고 계속 얘기해 가면서 설득할 것 설득하고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이 정책 구조라는 거 이런 것들이 5년마다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5년 이상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2050년, 30년, 40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시간을 갖고 충분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잘
이게 몸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좋은 에너지를 아주 싸게, 가능하면 싸게 끊이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중, 그래서 원자력 같은 거, 석탄 발전소 큰 거 짓고, 그 대규모 공급, 그래서 원전 위주 중심으로 하고 수요 관리 미흡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평소에는 내가 80만 쓰다가 100만큼은 만약에 전기를 쓴다 그러면 발전소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80에 맞췄다가는 100만큼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가 모자라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싫든 좋든 100이면 100만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80만 쓰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쓰거나 겨울철에 난방 쓸 때 조금 100만큼 올라가는 20을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서 나머지는 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부하라는 게 뭐냐면 고 올라가는 거를 적게 올라가도록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올라가면은 그만큼 맞춰서 뭐 하는 거죠? 발전소 지어서 전기를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아 귀찮어. 왜? 그냥 원자력 짓고 하면은 다 되는데 뭐 여기다가 무슨 솔라 패널 달고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이 저기 풍력발전소 돌아가는 거 보면 자기도 같이 돌아간다고 해요. 이게 어지러워요. 그리고 그 밑에 있으면 바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윙윙 소리가 나기 때문에 풍광도 안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그리고 친환경적인 건 나중 문제다. 왜? 어차피 온실가스는 어차피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많이 내니까 우리는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일단은 여기 보이는 이걸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량 송전탄 문제, 부안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쓰레기 매립장 등등.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자. 그리고 아까는 저렴하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적정 가격, 필요한 만큼 가격에 의해서 좀 높더라도, 높게라도 받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사례를 보면은, 이거 뭐 하는 건가요? 네? 네. 태안에서 기름 유출됐을 때 가서 이렇게 닦는 거였었어요. 공식 집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요거 만들 때 107만 명 자원봉사자 됐었어요. 그러니까 107만 명 가라고 해서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내서 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 없이 단시간 내에 일단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걷어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생태계가 많이 좀 그 훼손되고 있긴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누가 가라고 해서 명령이라든가 지시 받고 간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건 뭐죠? 네. 1997년, 96년과 97년 사이에 IMF로 의해서 우리가 외환위기 했을 때 경제 살리기 한다고 해서 그 장롱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금을 모아서 했어요.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IMF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그 저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로 모아서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심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지금 참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은 2002년 월드컵 때 누가 4강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4강 갈 거 혹시 다 예상하신 분 계세요? 저는 한 16강 정도 바라고 그랬었는데 8강 갔죠. 아, 8강 이기고 4강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건 좋은데 그 꿈을 같이 꿔야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그려가면서 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 이거를 하나로만 모을 수 있으면 아까 현재 12톤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2050년에 1톤으로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어떻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그 과정에는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지금 그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
또는 전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게 사용하고 돈도 좀 어쩔 수 없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감내를 해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위에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줘서 우리가 이만큼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껴서 다음을 위해서 남겨줘야 할 것들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 뭔가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게 단지 하나 오늘은 이제 제가 기후변화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얘기 드린 거고요. 우리 사회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거 외에도 좀 전환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바뀌어야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고 좀 리더십만 좀 있고 구심점만 모아지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8주간의 그 과정을, 그 지리한 과정을 보셨고, 아까 보니까 그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 지식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혹시 질문도 받아요? 네, 질문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예, 네, 그러면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행자님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수료증. 네. 위 사람은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 그린 캠퍼스 협의회가 운영하는 녹색 시민 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울 그린 캠퍼스 협의회장.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과 안 이거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요. 네. 특별히 부탁해서 수제로 만든 거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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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 다른 것도 한 분 다른 분들은 네. 다른 나중에 나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